the club, in the streets, waking up. Yeah, always when we meet, something's still missing. We're still faking it, we pretend that we're good, yeah. Cause to me, when I love, when I feel, I don't want nobody to tell me to slow down. Yeah, we're still faking it.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한결 뭔가 복장이 가벼워진 느낌이 나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위에는 조금 스퀘어 넥인데 이렇게 목라인이랑 어깨라인 좀 시원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느낌의 핏입니다. 그리고 오늘 슬랙스도 제가 좋아하는 이런 크림 색상의 슬랙스 입어줬습니다. 가방은 오늘 좀 짐이 많아가지고 이런 라운드 숄더백 메고 나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게요. 여기 안에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넣고 갈게요. 짐이 좀 많아서 요즘에 또 제가 먹고 있는 곤약 젤리 요거는 2칼로리 청포도 맛이랑 복숭아 맛 샀는데 둘 다 맛있어요. 근데 청포도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시원하고 요것도 한 3개 챙겨봅니다. 오늘 향수는 또 가볍게 정크를 뿌려봅니다. 이번에 플랫슈즈에 꽂혀가지고 또 여러 개를 구매해봤어요. 요렇게 생긴 건데 너무 귀엽죠? 앞에랑 살짝 집신같이 생기긴 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했어요. 요 앞에 코 부분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상세 사진은 못 봤는데 여기 살짝 굽이 있네요. 요렇게 밑창은 요런 느낌. 비 오는 날이나 습할 때는 많이 못 신을 것 같은데 딱 화창할 때 신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수가 있겠네. 딱 봐도 여기네. 여러분, 이게 우리 수요일 사무실 보던 거 참고로. 이거 제가 지난주에 썼던 거 아닌가요? 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로 바꿨겠다 보다, 이거. 여러분, 이걸로 바꾼다? 안 바꿔. 아, 이거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너무 거기 됐거든요. 그 1번, 요거 2번. 자, 여러분, 급조해. 올리브영에서 요렇게나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마스크팩. 요건 진짜 좋아가지고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요거 케어존 거거든요. 쿨링되는 요런 미스트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요렇게. 응? 두 개나 구매했네. 요렇게. 요거 두 개랑 필리밀리. 요 가닥 속눈썹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유시몰 건데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요거는 이렇게 낱개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포켓 퍼퓸인데 여름이니까 이렇게 휴대하면서 차차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조그만한 걸로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소프티 로즈로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또 반팔 티를 구매했습니다. 시티브리즈한테는 처음 구매해보는 건데 이렇게 로고 크롭 반팔 티셔츠. 가격은 42,000원 그리고 프리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딱 로고 되어 있고 제가 크롭으로 샀을 거예요 아마. 어깨랑 팔뚝은 조금 짧은 편이고 소매가 엄청 짧네요. 이런 느낌. 요거는 화이트 팬츠나 조거 팬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입어줬어요. 너무 귀여운 뽀짝한 요런 블라우스 입어줬습니다. 요게 화이트 색상의 요런 셔츠 블라우스인데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세상 좀 멋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셔링 들어가 있고 조금은 여기 허리 잡아줄 수 있는 요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살짝 보정된 요런 몸매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어깨에 퍼프도 살짝은 있어가지고 요렇게 팔뚝살도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 진주 목걸이 착용해줬고 오늘도 요런 카키 색상의 슬랙스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요런 숄더백. 오늘 요렇게 입고 나가 볼게요.
Stay kind and tell me what I'm thinking. I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 and the way we lose i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and the reason why we stay.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 Hello,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위에는 약간 버터 옐로우 색상의 나시 가디건 세트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살짝은 플리츠 재질이라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팬츠는 화이트 색상의 썸머 버전 팬츠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페 가서 일 좀 할 거라 적당히 편한데 꾸민 듯한 느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그냥 화이트 색상 숄더백 메고 그 맥북 파우치 챙기고 나갈 거예요. 이번에 요걸 또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벨로큐어라는 뷰티 디바이스 기계인데 요렇게 요거예요. 고주파 케어. 이게 후기를 다 보니까 고주파가 얘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를 구매했습니다. 배송은 거의 하루 만에 걸렸어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파란불이랑 빨간불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단계가 다섯 가지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주파 모드를 시작합니다. RF 고주파 모드를 시작합니다. 눈주름 케어 모드를 시작합니다. 리프팅 모드를 시작합 트러블 케어 모드를 시작 토탈 케어 모드를 시작합니다. 전원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끄고 단계도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사용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드름 케어랑 쿨 기능까지 있어서 잘 산 것 같습니다. 가격은 28만원인가 23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요거랑 뭐 요런 거는 뭐 사은품?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랫슈즈를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는 플랫슈즈를 잘 신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 이런 게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런 느낌. 굽은 살짝 요 정도 있고 밑창은 되게 단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도 되게 폭신폭신해서 아주 잘 산 것 같습니다. 컬러는 약간 깔끔한 그런 크림 아이보리 색상으로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원래는 235를 신는데 요거는 살짝 반 사이즈 업 해봤거든요. 그래서 240. 너무 예쁘게 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입어줬어요. 위에는 마텐킴 흰 색깔의 반팔티 입어줬고 밑에 팬츠는 썸머 버전의 요런 청바지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숄더백 들고 요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주방에서도 야외 나들이 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공기. 고맙습니다.